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삼성 E&A고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최근에 많이 움직였다 밀렸는데. 24,450원에 네. 40%요. 아, 이 종목도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네. 오르락내리락 변동성 세죠? 이거 봐봐요. 네네. 그동안 이제 최근에 이제 올랐다 밀렸잖아요. 건설업종이 다 그래요. 이제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기대감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시장에 빠지면 먼저 빠지는 게또 건설주의 업종이 약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바닥을 잡고 이제 추세를 만들면 한 이렇게 딱 앉으면 돼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건 20%에서 30%는 고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이제 30%대잖아요. 여기는 네. 이제 매물 때리고 이제 1차 상승이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30%까지 추세 만들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20에 30이에요. 뭐 정확하게 30도 살짝 넘을 수도 있지만 여기선 준비해야 돼요. 왜 그러면 여기 거의 다뭐 매물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3자에 되게 두려움을 가져요. 3에 대한 숫자. 그러니까 작심 며칠이에요? 3일. 3일 지나면 뭔가가 돼요.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9개월. 인턴을 보면 3, 6, 9, 12대로 들어가요. 분기도 1분기 3개월, 3개월마다 움직이니까 3개월이 마디예요. 30%도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1차 상승이 끝자리는 거의 다 보면 마지노선이 20에서 30이에요. 거기에 오면 조정 들어와요. 이것처럼. 이해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매물이 부딪혀요. 여기 보면 또 매물이 있잖아. 이게 봐봐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매물이 있죠. 이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요 자리 맞고 뚝 떨어졌죠. 여기 보면 이 가격을 한번 잘 봐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들은 이 기업의 펀드멘털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도 물량과 매수 심리가 부딪히는 게 주가의 가격 이론이거든요. 그럼 여기 특징이 있잖아요. 잘 이렇게 봐. 딱 그어 놔봐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여기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여요? 이 고점은 28,000원. 그죠? 여기. 그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죠? 저점은 여기잖아. 여기 23,000원, 또 여기 23,000원, 또 23,000원,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움직이네? 이 종목은 담 나왔잖아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어렵지 않죠? 맞죠? 그럼 이 가격은 살짝 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얼마까지? 23,000원. 그럼 여기서 또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만 박스권만 노려도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아무리 안 좋아도 8월 달에 급락 나올 때도 23,000원, 요 밑에까지 와서 꼬랑지 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한번더 밀린다.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팔면 돼요. 이게 패턴이라 그래요. 안 바뀌어요. 이제 결정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딱 여쭤봐야지. 28,000원 정도에 오면은 매도. 매도. 그쵸.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22,000원, 23,000원 라인에서 매수. 그 다음에 팔면 돼요. 그럼 시간을 주면 얘는 올라와요. 이 박스권 매매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한번더 밀리더라도 요 밑에도 좀 추가 매수하면 돼요. 22,000원, 23,000원 깨진다? 그러면. 그래서 그럼 타점, 박스권은 뚫지는 못할까요? 이거는 이제 업황이 돼. 여기 이제 대봐야 이제 업황, 수급이라 그래요. 수급이랑 업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 수급이라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기관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무덤지게요. 개인이 들고 있잖아요. 못 가요. 주식이라는 게.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외국인 기관인데 여기 수급이 좀안 좋잖아요. 봐봐요. 주가가 이제 쭉 끌어올리다가 수급이 어때요? 꺾였잖아요. 여기 보면. 기관들 많이 들어왔다가 언제냐. 이제 8월 들어와서 8월 20일부터 매도 물량이 좀 나왔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여기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이제 수급을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뚫으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여기 떨어지잖아요. 기관이 또살 거예요. 그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이제 이 종목이 해석되셨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타점 잡으면 꼭 수익 날 거예요. 그렇게 한번 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